안녕하세요. 헉수입니다. 아, 여러분들이 에어텐트 접는 방법을 좀 많이 댓글로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일단 네이처하이크 12.5 모델 접는 방법. 저도 잘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모서리의 모양을 텐트의 모양 그대로 접어주셔야 돼요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이렇게 정확하게 접어주신 다음에 바람을 최대한 많이 빼셔야 되는데요. 에어펌프가 있으신 분들은 바람을 완전히 뺀 다음에 접으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. 근데 제가 오늘은 에어펌프를 안 갖고 와서 일단은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모서리 부분을 정확히 맞춰주셔야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맞춰주셔야지 에어폴이 손상 가지도 않고 접을 때 부피가 부풀려지지도 않아요. 그래서 정확히 맞춰주셔야 돼요.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제가 실제로 어떻게 접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기둥 중간 폴대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두 번 접고요. 오른쪽에서 두 번 접을게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1차적으로 완료가 됐고요. 여기 중앙 폴대 기준으로 똑같이 위에서 두 번, 밑에서 두 번 접어주시면 돼요. 근데 바람이 좀 빠진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일단 보여드리는 거니까 빨리 한번 해볼게요. 이게 바람이 좀 안 빠진 상태로 하면 이렇게 너무 부풀려져가지고 바람을 좀 빼시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닥 부분도 좀 닦아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사실 이 상태로 그냥 말아도 되는데 일단 네이처하이크에서는 이렇게 접으라고 하니까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마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. 말면서 닦을 수가 있으니까. 그럼 제 방식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러면 바닥도 이렇게 청소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거든요. 말면서 이렇게 또 바람도 좀 빼고 김밥 말듯이 돌돌돌 말고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휴식도 취하면서 바람도 좀 빼고 청소도 하고. 자, 이제 이렇게 바람이 빠지기를 기다리시면 돼요. 앉아서. 야, 오늘 진짜 덥다. 자, 이 안에 어떻게 넣느냐, 혼자서. 많이 궁금하실 텐데, 자,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신 다음에, 수납가방을 이렇게 잡아요. 그리고 살짝 세웁니다, 살짝. 살짝 세우고, 그 다음에 번쩍 들어요, 번쩍. 이렇게 체결해주시면 끝납니다. 지금 사실 바람을 완전히 빼지 않아서 조금 부피가 큰데 바람을 완전히 빼면 이것보다 좀 더 작아지겠죠.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냥 딱 실으면 돼요. 그냥 뭐 어려운 거 없어. 네,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일단 급하게 한번 준비했어요. 그래서 뭐 영상이 되게 심도한 영상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에어펌프를 같이 넣지 않아요. 원래 구매하셨을 때 보시면 이 안에 에어펌프를 돌돌 말아서 같이 넣잖아요.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하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어폴이 손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에어펌프는 별도로 그냥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뭐 취향이니까 참고만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